6.25전쟁 67주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한국전쟁고와 천여 명을 극적으로 피신시킨 한국의 쉰들러 리스트, 러셀 브레이즈델 대령입니다. 광주 시남구 양림동에는 6.25전쟁 당시 발생한 고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보육원, 충현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동상이 한켠에 자리해 있는데요. 한 팔에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또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남자는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 고 러셀 브레이즈델 대령입니다. 미 공군 종군 목사로 왔던 그는 한국전쟁 초기 서울 시내 거리를 배회하던 고아들을 한두 명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아이가 모두 1,069명.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원봉사자들과 미 공군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펴 왔는데요. 하지만 1950년 12월, 상황은 악화되고 중공군을 피해 연합군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후퇴할 수 없었던 대령은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천여 명의 아이들을 무사히 제주도로 피신시킨 브레이즈델 대령. 그의 고아 구출 작전은 충현원 기록 발굴을 위해 2005년 미국을 방문하던 중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았으니 브레이즈델 대령이 지켜낸 생명은 그 서너 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